분샬에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어촌 까마라 대 로보스. 인구 3천여 명의 아담한 어촌 마을이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는 처칠 수상이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던 장소. 처칠 수상은 2차 대전 후 이곳에 머물면서 어촌의 집들과 사람들을 그림으로 남겼다. 특히 처칠 수상이 즐겨 그렸던 그림은 마을 건너편 절벽의 집들과 밭. 까보지 라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해안 절벽이다. 해수면에서 580m에 이르는 수직의 절벽 옆에 붙어있는 집과 밭의 모습이 보기에도 아찔하다. 절벽은 대서양을 마주보며 거의 수직으로 바다로 떨어진다. 아득히 보이는 파도의 거품과 함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건 농작물을 키우는 밭과 과수원이다. 관광객들은 거대한 자연에 놀라고 그 자연에 기대 사는 인간에 다시 한번 감탄한다.